안녕하세요. 청년 계신 IMF 정지영입니다. 와, 벌써 2022년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돌입했는데, 상반기 때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상반기를 조금 정리하고 하반기 또 부동산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이었다.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여도 조금씩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뭐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지방선거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중동 시장이고 변화가 상당히 미비해서 올랐냐 내렸냐 어떤 시장이 올랐냐 내렸냐 그거보다는 지금 흐름이 아직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 역대 최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매매 거래가 안 됐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 대출을 풀어준다 하고 아직까지 안 풀렸습니다. 왜냐면 이건 뜨거운 감자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대출을 풀어줬다가 집값이 오르면 또 윤석열 정부 출범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큰 방향성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안 사죠. 그리고 또 하나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에서 제가 또 세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 세임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역대 최저죠. 그런데 매매가 잘 되고 뭐 집값 오른다는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디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남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올 최고가 아파트 키워드는 한남동과 한강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최고가 찍은 아파트의 특징을 보니까 용산 그리고 강남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에 80억, 74억 보니까 용산, 강남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산, 한남, 그리고 한강뷰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만 안 오른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결산은 사실 정중동 별일 없이 그렇지만 거래량 역대 최저. 이렇게 역대 최저가 되면요. 사실 풀려야 되는, 거래가 돼야 되는 물건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다 보면 눌렸던 게 부풀어 올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 정리하면 하반기 정리해야 돼요. 상저. 상반기 때는 저조했지만 하반기 때는 고점이 되는. 항상 이렇게 시소처럼 될 수밖에 없겠죠. 2022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두두두두두두두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중에 바뀌는 게 부동산 중과 완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세를 낼때 기본 일반 세율에 중과가 됐어요. 2주택은 20%, 3주택은 30%까지 이렇게 더 세금을 매겼습니다. 최고 얼마? 82.5%. 여러분, 10억 차이가 나면 82.5%를 세금을 내고, 뭐야, 1억 남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30% 정도, 20% 이거를 중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 5월 10날부터 5월 9일까지 파는 등기가 넘어가는 것만 이렇게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다주택자는 팔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다주택자도 있습니다. 저 또한 팔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바뀐 거 다주택자 마지막 주택 비과세 즉시 적용.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면이 비과세라는 건 1세대 1주택은 다 비과세를 받는데 다주택자라서 만약에 3주택 있어서 두개다 팔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면 나 비과세인데 안 돼. 너는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거 2년 보유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은 뭐냐면 다주택자여 집을 팔아라입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잘 팔겠죠. 어떤 거? 나중에 제 소득이 많은 것은 나중에 팔고 그전에 내가 팔아야 될 거 그냥 지금 당장 팔아야 될 것들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는 매물이 많아지는 지역이 바로 우선순위 중에 조금 순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거부터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된 사람은 조금 그렇잖아요. 기존 주택 팔았다 나중에 샀다 이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1세대 1주택인데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2주택이 된 경우는 사실 안 돼 1년 안에 이거 팔아야지 돼 그랬는데 2년 안에 이걸 팔아도 되고 나중에 산지 입주해, 전입해, 전입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내 집을 팔아서 이제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에게 숨통이 트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법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파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팔기 좋게 해놨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갈아타는 수요도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저하고라는 의미는 여기서 거래량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에 이 부동산 세법으로 벌어질 일, 매도 물량이 나온다. 갈아타기 쉬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2 플러스 2 2년 산 사람이 2년 더 살 수 있는 예전에 2년 살고 나서는 다시 재계약하는 거는 주인 마음이었는데 안 돼요. 그냥 2년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썼던 그 세입자들이 지금 7월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너 계약갱신권 썼으니까 내 맘대로 올릴게. 나가 그냥 새로운 세입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값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올라져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올라서 오르기도 했고 한동안 오르지 못한 게 급격하게 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래된다라는 건 전세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세에도 급지가 조금 있어요. 직장 수요라든지 학군 수요가 많아서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전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세값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22년도에 벌어질 일들과 조금 전세랑 믹스가 되는 게 뭐냐면 공급이라는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공급, 입주 물량이 있으면 또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를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월세 계약이나 전세 오른다고 하고 또 이걸 보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뒤가 두렵다. 계약갱신 청구권 하고 이제 처음으로 7월부터 도래가 되는데 2년 동안 이 만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계약이 막 1년 남고 6개월 남아도 벌써부터 한숨을 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전세값, 월세값이 이렇게 올랐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월세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거든요. 드디어 올랐습니다. 월세가. 그만큼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태풍의 눈처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게 입주 물량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곳, 하반기 때 많은 곳 어디? 인천, 그리고 성남, 수원 이런 데는 조금 괜찮아요. 숨통이 트이죠. 우리 상반기 때 아니야.
떨어졌잖아요, 전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되고 입주 물량이 없다면 전세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질 일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여기서 공급 부족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서울에 살고 계신다면 만약에 전세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벌어질 일 아까 저번 영상에 원희룡 장관님 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대출 완화 계속해서 시그널 주고 있잖아요. 그 영상 계속 보세요.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대출 완화가 되면 매수세가 생기겠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했던 것들이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하반기 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제일 먼저 한 건 공급 계획. 주택공급 로드맵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때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멀어진다면서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큰 흐름, 빅 웨이브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예언을 하겠다고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 왜냐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상승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립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자재를 못 구해서 뭐 공사를 스탑한 공사 현장도 있고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건축비가 엄청 많이 상승한다는 거 분양가를 올리는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분양 시장을 어그러뜨리고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의 완화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 좋아요. 이게 뭐 풀어지고 뭐 한다고 뭐 그렇지만 요즘 금리 상승에 대한 미국의 빅스텝 너무 이제 금리를 오르다 보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저는 부동산하고 금리랑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낼 때 2억, 3억 그렇게 많이 내? 그 정도로 그렇게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 LTV 70%, 80% 풀어주면 7억, 9억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2억, 3억에서 7억, 9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내면 당연히 이자를 납부하는 게 두세 배가 되는 거죠. 금리가 낮더라도 두세 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금리까지 오르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의 영향으로 사실 집을 사는 것을 스탑하지 않을까. 이것은 계속해서 큰 방향성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신 분은 아마도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데 이 전월세 시장으로 가자니 와 또 전월세 오르는 곳에 살고 계시면 주거비가 많이 들고 2중고, 3중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동안 봐왔을 때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 매매를 할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을 사면 더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세가 오르거나 월세가 오를 때 이때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셔야지 다양하게 잡으셔야지 나는 집을만 살 거야 난 전세만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해봤는데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가 오를 거라는 게 자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 완화로 매수세가 이제 생긴다면 또 여기서 보면 세법에서 막 바뀌다 보니까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또 회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똘똘한 한 채 뭐예요? 용산, 한남, 한강뷰인데 사실 그쪽까지는 여러분들이 가기는 아직 힘들겠지만 그쪽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하반기 때 벌어질 일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